뭐가 걱정돼요? 우리도 금방 만나잖아요. 우리 아마 공연 바로 할 것 같아. 자가격리 안 해요. 백신을 다 맞아서 2차까지. 블록 앤 텍 케어 오파. 오케이. 블록. 일본도 빨리 가, 예, 일본도 빨리 가고 싶네요. 대만도 빨리 가고 싶고. 마스크 잘 끼고 코로나 조심해요. 네, 마스크 잘 끼고 다니세요. 여러분들도 잘 끼고 다니시고.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도 갈게요. 두바이도 가고 완전 실수잖아. 네, 감사합니다. 공항 진짜 오랜만에 가요. 진짜 언제 이후로 가는 거죠? 오빠 다음 염색은 무슨 색? 무슨 색 할까요? 검은색 할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한다 우현, 내가 사랑 누구보다 최고다. 고마워. 태국도 가고 싶어요. 예. 메모지랑 볼펜 있으신가요? 왜요? 언제 이후로 공항 가는 거지? 진짜 너무 오랜만인데? 해외 나가는 건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 인데 다들 뭐 하고 계세요? 뭔가 아쉽기도 하네요. 근데 냉정과 일정상이 벌써 끝나니까 아쉽. 여권 잘 챙겼죠? 예, 여권 잘 챙겼어요. 여권을 만들러 갔는데 이제 군필돌이라서 10년짜리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예, 여권이 이제 10년짜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말이. 고생했어요, 예, 여러분들 고생했어요. 내 말이 치킨. 갑자기 내 말이 치킨이네요. 네네, 군대 갔다 오면 10년짜리 가능하죠. 여러분들도 고생했습니다. 응원해주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백열사 보내. 뭐 벌써 보내려고요. 더 보시고 더 즐기셔도 돼요. 노래는 계속 들으시고 더 즐기시면 되잖아요. 노래는 평생 남는 거라서. 오빠 오늘 날씨가 어때요? 갑자기 아까 막 천둥번개 치고 비가 오더라고요. 확실히 막방이라서 그런지 하늘도 울어버리네요, 갑자기. 오빠 밥은 비 오는데 조심해서 말아. 네, 밥은 가면서 먹으려고 오랜만에 햄버거가 먹고 싶어서 햄버거 먹었어요. 두바이는 언제가? 방금 들어오셨나봐요. 두바이는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두바이.
하늘도 울려버리는 남자. 그러게요. 내 말이. 축회 때도 비 오더니. 뭐 하려고 하면 그냥 인피니트네, 인피니트. 오빠 몰라 노래 기억나, 예, 기억나죠. 유해영이 쓴 노래. 오빠 어디 갔어요? 예? 저 여기 있어요. 갔다 오면 자가격리요? 자가격리 제가 백신 2차까지 맞아서 자가격리 안 합니다. 난 비 온 날이 그렇게 좋더라. 저도 비 온 날이 뭔가 꿀꿀하면서 음악 듣기 좋은 느낌이죠. 음악 더 살짝 더 올려도 될까요? 안녕히 주무세요. 왜 재워요? 저 지금 이따가 잘 거예요. 이따가 비행기 안에서 자야죠. 형 저도 이름이 남우현입니다. 인사해주세요. 어 안녕. 너도 남우현이야 이름이? 신기하다. 내 이름 동명이인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거의. 배우 우현님만 그거 뭐야 저 많이 듣고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근데 남우현까지 이름이 비슷한 거는 신기하네요. 지금 어디 가냐고요? 공항 가는 길입니다. 공항. 공항 가는 길이에요. 10분 전에 들어오셨나 봐요. 어떻게 오빠는 이름도 남우현이야? 34개. 그러게요. 어쩌다 보니 이름까지도 완벽하게. 안치 볼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을게. 그래 일하고 있어 열심히. 알았지? 눈 아파. 아유 화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눈이 좀 빨개져가지고 제가 여기가 좀 충혈처럼 빨개져 있긴 해가지고. 제 남자친구 이름도 남우현이요. 그게 나야 빠르빠. 궁금한 거 있으세요? 밥 먹었냐고요? 네, 밥 먹었습니다. 밥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아프면 안 돼요. 알겠죠? 고마워. 네, 오늘 인기가요 마지막 방송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대만 팬 여러분들이랑 그 영상 팬 사인회도 하고요. 끝나고 집에 들려서 씻고 지금 부랴부랴 주섬주섬 한 다음에 지금 나와서 가고 있는 길이에요. 두바이에서는 무슨 노래 불러요? 끄덕끄덕 부릅니다. 오빠 무슨 계절 좋아해요? 저는 가을이 좋아요. 대학 꼭 합격하세요. 화이팅.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대학 합격 못하면은 두고 보자. 두바이 가서 멜론 먹고요. 두바이 멜론이 더 맛있나요? 두바이 며칠 있어요. 뭐 한 2박 3일인가? 있는 것 같던데. 오빠 저도 두바이 가는 중이에요. 기다려요. 두바이 가세요? 오호.
기내식 먹나요? 기내식이요?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오랜만에 비행기 타는 거라. 두바이까지 외가 일하러 갑니다요. 공연이 있어서, 네. 다섯 곡 정도 부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 어디 가냐고 물으시는데, 진짜 두바이로 가고 있어요. 공항 가고 있어요, 지금 공항. 공항 가서 이제 두바이 비행기 타고 가야지. 일이, 무슨 페스티벌인가? 이름 까먹어가지고 제가. 다른 가수분들도 나오시고, 저도 한 다섯 곡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다섯 곡 정도 합니다. 비행기에서 꼭 푹 쉬어. 그래, 고마워. 비행기에서 자고 일어나서 눈 뜨면은 두바이 도착. 해외 말고 한국 와줘요. 저 지금 한국이에요. 한국에서 계속 있었답니다. 나 델코가 바보야. 니가 더 바보야. 개인꼬리에 매달리고 싶네요. 안 돼요. 위험하죠? 오빠 두바이 가면 한국은 누가 지켜? 너가 지키고 있으면 되잖아. 너가 나 대신 지키고 있어. 알았지? 두바이까지 가는데 뭐 9시간에서 10시간 걸리지 않을까요? 저도 진짜 오랜만에 가서 예전에 월드투어 때 공연했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그때 너무 기억이 나기도 하고 그때 너무 즐거워했어가지고 제가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가서 두바이 또 인스피링 여러분들 만나고 와야죠. 오징어 게임 봤냐고요? 예, 봤습니다. 유튜브 보시면은 오징어 게임 제 친구들이랑 막 성대모사하고 노는 거 있으니까 유튜브 가셔서 남의연의 사생활 보세요. 거기 나와요. 그러면 그거 보시면은 제가 오징어 게임 본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힘, 우리 우연이 대체 언제 쉬어? 일해야지. 열심히 일하고. 헬기 타고 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지? 헬기 타고 가자. 월드투어 언제 또 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투어는 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목베개 정보 좀요. 목베개 이거 어디 거지? 저도 목베개 얼마 전에 없어가지고 산 거거든요. 여기 어디에서 샀더라? 목베개 요건데 귀엽네요. 귀엽죠? 이거 여보세요. 여기 글씨가 안 보이네. 아, 여기요. 제가 담이 와가지고 담이 아직도 안 없어져서 왼쪽으로 고개가 안 돌아가요. 아, 무대에서 고개 더 세게 돌리고 싶은데 고개가 잘 안 돌아가서 큰일이에요. 큰일이야. 폭발 언제예요? 폭발은 두바이 갔다 와서 폭발할지 무슨 생각할지 모르겠어. 폭발할 것 같기도 하고.
내 질문 읽어줬어. 너무 행복해. 질문 계속 보내주시면 계속 읽어드릴게요. 담 눈치 챙겨라. 그래, 담 나가 제발. 이게 담인지 약간 목 디스크인지 고개가 안 돌아가서. 그래서 이렇게 목베개 하고 뒤에 기대고 있으면 너무 편해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물어보세요. 두바이 날씨 한국이랑 차이. 제가 자세한 기상청은 아니지만 한국보다는 덥겠죠. 아마 제일 낮은 기온이 20 몇 도인 것 같던데. 병원 가자. 그래도 바다 돌아온 날 가려고요. 혹시 돌아온 날 공항부터 저희 집까지 레드카펫 깔면 와주시나요? 돌아온 날 공항부터 집까지 레드카펫 까시면은 인정. 오늘 공항 패션은 뭔가요? 오늘 공항 패션은 좀 그냥 시크 도도 느낌으로다가 냉정과 열정 사이 느낌으로다가 파란색과 빨간색의 조합으로다가 핫가이 두바이 간다. 맞아요, 핫가이가 두바이로 간다. 다음 주 스케줄도 있어서 한국에 금방 온답니다. 핸드폰 아이폰 12 프로 쓰고 있어요. 나중에 코로나 없어지면 일본에도 오시겠죠? 네. 다음 멀리는 블루블랙 해주고 우현. 블루블랙 예전에 했었어가지고. 공항 가고 있습니다, 공항. 아무튼 오늘 냉정과 열정 사이, 네, 안 보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2주 동안에, 활동이, 네, 끝났는데, 끝나도 음악은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노래도, 네, 제 앨범 열심히 작업을 했으니까, 잘 들어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는 이제 공항 이제 거의 다 와가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다음에 또 라이브 방송으로 놀러 올게요. 안녕. 빠이빠이.